안녕하세요. CK 인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언니가 어렸을 때 2010년도 정도에 한복을 입고 거미와 이제 그네 타러 가던 날을 이제 어느 집에 그네가 그 매여 있었거든요. 제가 산책하는 길에 항상 봤던 건데 그네 타던 날 2010년 새해 아침이다. 딸내미 거미와 집 내내 부산을 떨며 한복을 차려입은 두 모녀는 늘 다니던 산책길, 그렇게도 그리던 그네를 타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굴뚝 같던 오나가나 그네를 바라보며 12번도 더 갈아입었던 한복의 숫자도 많았지만 오늘은 거니의 한복과 색깔을 맞추기 위해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거니는 이모와 외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황진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큰 쪽지는 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제는 커서 한복 입기를 꺼리는 건이를 살살 달래며 그네를 태워준다는 말로 일단 꼬둑에서 치장을 시작합니다. 새해 아침에야 겨우 소원을 이루는 그네 타기. 옆지기와 아들 영준이는 그동안 늘린 정원 가지치기에 바쁘고 철없는 두 모녀는 한복을 차려입고 단오날도 아닌데 그동안 별러오던 그네를 향해 걸어갑니다.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어 간신히 고정시켜 놓은 쪽진 머리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조금은 흐트러진 머리에도 그네 타는 설렘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집안에는 어디 여행을 가셨는지 아무도 안 계시기에 저희끼리 실례를 무릅쓰고 사진기를 옆에 세우고 우선 거미의 사진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라 하여 몇 컷을 찍고 저도 몇 장을 찍었는데 문제는 둘이 찍는 것이랍니다. 자동 셔터를 눌러놓고 가면 올라가는 사이 착착 찍혀버리고 그네로 올라갔다 하면 포즈가 영 이상하고 너무너무 우스워서 둘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습니다. 아니 이렇게 철없는 모녀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니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깔깔대며 찍는 와중에 아들 영준이가 강제 미니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옆지기가 사진 찍어주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정원 가지치기 하는데 사진 찍는다고 부산을 떠는 모녀를 보며 혀를 찰만한데도 고맙게도 영준이라도 보내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영준이가 찍어준 곳은 몇 컷 안 되지만 그래도 1년 내내 벼르던 그네를 타며 오랜만에 웃었던 일이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한 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이렇게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새해 아침이었는데 왠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산책할 때마다 어느 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네가 너무 예뻐서 이제 아 여기에서 그네를 타면 좋겠다. 언제 한번 한복을 입고 와서 그네를 찾아 해가지고 별로고 별론 날이 아마 이제 새해 첫날이었나 봐요. 건이가 어렸을 때니까 10년도니까 그때 한 10살밖에 안 됐죠. 그래서 건이를 한복을 입히고 쪽을 지고 저도 이렇게 한복을 그때 입었던 똑같은 한복이에요. 한복을 입고 카메라를 메고 걸어갔어요. 그럼 저 사람은 고유 의상을 입고 어디를 갈까 뭐 이렇게 눈으로 봤겠지만 저희는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찍을 양으로 카메라 다리 세워놓고 아무래도 이제 남의 집이니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두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디 새해라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맘 놓고 찍었어요. 막 세워놓고 이 그네를 이렇게 잡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벌써 찍혔어. 그럼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또 그네를 이렇게 타는 모습을 하려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둘이서 웃겨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얼마나 웃기게 찍었는지 그래도 몇 장은 건졌지만 그네가 줬던 한복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네랑 연결이 돼서 이제 그네를 탔지만 지나다니면서 제가 산책길에 있는 거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산책을 새벽부터 하는데 늘 지나갈 때면 아, 저 그네에 한번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한복을 입고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행히 어떻게 생각을 해서 바로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새해 아침이고 하니까 한복을 입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난리를 치면서 한복을 입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몇 장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제가 워낙 한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정말 아이들은 사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복이 편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하고 영준이도 그래도 곧잘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성년이 되니까 모여서 사진 찍기도 힘들고 한복 입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옛날 추억을 또 이렇게 해보면서 한복을 입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미국에 살면서 고유 한복을 입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행히 한복을 좋아하니까 이런 날만 되면 뭐 한복 입고 교회도 가고 한복 입는 거를 좀 애들한테 포스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애들도 나중에는 좋아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추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네가 있는 집이 사실 드문데 어떻게 미국 집에 그네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애들을 데리고 한번 또 간 적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또 찍어주고 싶어서 거니 친구들 그게 아마 거니 생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니 생일날 있었던 일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참 좋게 이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때 또 있는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때 입었던 또 기억을 되살리면서 똑같은 한복을 입었어요. 겨울이라 사실 이런 갑사나 이런 한복이 춥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날씨가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주지아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얇은 한복을 입어도 그렇게 좀 추워 보이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한복 입고 건이 우리 딸내미 10살 때 그네 탔던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한복 입고 지인 댁에 가서 세배하던 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네 타던 설날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알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올이, 다올이 엄마한테 와봐. 다올, 다올 come here, come here. 다올아 come here. Hi 해야지. Hi.